G70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비도 좋죠. 자, 뭐 볼까요? 자, 리터당 6.8km 안 좋네. 아, 이게 구라가 됐네, 그냥. BMW E70 바디 X5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패밀리카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죠. SUV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타진 않지만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실용적인 차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지금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형과 다르게 엔진이 변경이 됐어요. M57 엔진에서 N57 엔진로 변경이 됐어요. 30D니까 터보 한 발짜리 엔진이고 전작보다도 훨씬 더 엔진 소음이 줄었어요. 대신에 단점이 타이밍 체인에 소음이 좀 있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대신에 미션은 8단 미션이 들어가서 저라면은 8단 미션이 들어간 후기형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30만 킬로가 막 넘어갔고요. 차주분께서 타이밍 체인에 소음이 발생이 된다고 입고를 해주셨어요. 초기 시동 시에만 체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움직이면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체인 소음을 지금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현재 차주분께서 목록을 적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헤드라이트 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수리를 원하셔가지고 입고를 하셨고요. 차를 밖에서 봤을 때 여기 뒷면을 보면 여기 머플러 주변이 새카매요. 이게 매연이잖아요, 이거. 이게 닦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새카맣게 이렇게 매연이 여기에도 묻어 있을 정도로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DPF가 일단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테스트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시운전을 먼저 한번 가보시죠. 이때 이 바디는 이 키를 꼭 꽂았어야 되죠. 꽂아서, 아이고, 견인차가 들어오네. 저 차를 일단 받고 그리고 시운전을 나가야겠어요. 이 X5는 2002년부터 나왔나? 아마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랜드로버를 BMW가 인수하면서 첫 번째 BMW SUV가 E53 X5였는데 그 차가 굉장히 진짜 잘 만든 차였어요. 차량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는 차량이고, 이 E70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나왔는데 딱 타면 이런 탱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전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느낌은 엔진 마운트가 안 좋나? 어우, 슈바에서도 소리가 나네. 덜커덕 하는 소리. 엔진의 진동이 고스란히 차 안으로 올라오는 듯한, 이 가속페달을 밟을 때도 핸들에서 떨림이 좀 느껴져요.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수리를 계속 하셨고 수리비로도 꽤 많은 돈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냥 한 번에 다 수리를 해서 타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어요. 확실히 마운트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끔씩 철판 떨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맞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라이트 복원은 우리 공돌이한테 부탁하면 되고, 공돌이한테 부탁해 달라고 적어놨어요. 아예 공돌이라고 하니까 계속 반말하는 것 같은데 원래 상호가 공돌이가 맞아요. BM 타는 공돌이 말을 탄다 그러시던데. 냉간 직후 저단해서 말 타는 듯이 꿀럭거린다는 거구나. 냉간 직후. 지금 열간이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냉간 시 한번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냉간에서 꿀렁거린다 그러면 미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륜구동을 제어하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좀 안 좋아져서 저속 시에 울컥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열간 시에 고속 주행을 하거나 급가속 시에는 아직은 제가 느끼기엔 별 문제 없는데, 뭐 오일의 상태를 먼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체인 쪽을 손을 보려면 엔진은 탈거를 해야 돼요. 엔진을 탈거하기 전에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느껴야 돼요. 하체는 이렇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 핸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텐션 스트롯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눈으로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아마 차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차주분께서 여기 또 오래 타셨고 정이 좀 들으셨으니까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소리가 한 번씩 나네. 이게 한번 듣기 시작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해. 오래 들으면 좀 그치, 맞아.
마운트는 꼭 바꿔야겠다. 제가 아우디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독삼사가 똥차라 마운트가 빨리 나간다, 내구성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운트 원래 수명이 한 8만 킬로 정도면 수명이 다 죽어요. 죽는데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크게 못 느끼는 것 뿐이고, 디젤 같은 경우는 엔진 진동이 좀 크니까 차주가 느끼는 폭이 더 큰 것 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차는 마운트가 다 터진 것 같고 아마 많이 눌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서 한번 봐야지 알겠지만, 독일 차가 유난히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원래 마운트 수명은 8만 킬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우디 GS 잘 나오대? 차 사면 보람이 있던데? 차 또 샀어. 어? 또 구매하셨어요? X3 이 차는 500만 원입니다. 뭐 또 한번 올려볼까? 이 차는 400만 원입니다가 30만 뷰가 나왔는데, 이 차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만 뷰 나온 거 아주 잘 나오더라고. 7 시리즈는 버릴 거야. 이제 엔진 내려서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심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지. 메르카바에서 찾아. 형님 싸게 줘요. 싫어, 우리 적군이야. PF는 아마도 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뒷차들이 유턴할 때 막 빨리 붙어가지고 무서워서 유턴을 못해서 박을까봐. 지난번 아우디 마운트 교환한 영상에 진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댓글에 진동 앱을 까세요 그러더라고요. 깔았어 그랬어. 몰랐어. 나 그 생각을 못했지. 어플이 있더라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진동이 있고 맥스가 0.2 나와요. 0.2 마운트 갈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똑같으면 어떡하지? 여기 나오는 거는 사람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이 어플에서 나오는 게 똑같은 상황이면 편집해야지 뭐. 시동 끄고 시동 끄고 주작해야지 뭐. 0입니다 270 X5 바디가 이제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뉘면서 되게 많은 차이를 보인 게, ZF 8단 미션으로 바뀌면서 연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사실 단수가 올라가면 연비가 좋아져요. 미국차 빼고, 미국차 10단인데도 뭐 1, 2, 3, 4, 5, 6, 7, 8은 촘촘하고 9, 10 이렇게 가니까, 하여튼 미국차 최고. 예, 혹자는 N57 엔진이 체인이 끊어지니까 엔진이 훨씬 더 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M57, N57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N57 가져요. 왜냐하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더라도 맨날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교환해 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수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찝찝하면 한번 교환하고 타셔도 아주 비싼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체인하고 텐션하고 뭐 그거 교환한다 뭐 한 250-300선이면 교환이 가능해요. 그거 교환해 놓고 안심하고 타고 다니시면 되니까. 물론 내렸을 때 뭐 이것저것 타면 뭐 500만원 600만원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게 가격을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어떤 데는 체인만 갈아서 얼마, 우리는 체인 외에 막 이것저것 갈아야되는데 뭐 1000 그러면 우리가 바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가격을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70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탈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비도 좋죠. 자, 뭐 볼까요? 자, 리터당 6.8km 안 좋네. 아, 이게 정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 이게 리셋을 하고 운행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구라가 됐네. 6.9km면 가솔린인데, 우리 750. 아, 750 그거 팔아야 되는데, 엔진 수리 다 해놓은 750 한 대 있는데,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수리비만 받고 팔게요. 이러면 꼭 장사하는 것 같잖아. 차 장사.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사서 수리해서 되팔면서 수익을 남긴다. 솔직히 내가 차 사면서 수익 남긴 거 봤어? 내가 진짜 차를 너무 좋아해서 엔카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면 솔직히 가격 신경 안 쓰고 먼저 사요. 사고 가져오면 또 타려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 수리비를 한 돈 천만 원 보통 써요. 쓰고 나서 사온 가격에 그냥 파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득을 보고 판 적은 있었나? 옛날엔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수리비 빼면 안 남고 보통 제가 산 가격과 동일하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2000 주고 샀으면 2000에 팔아. 한 천만 원 수리비 써놓고. 그 이유가 이제 뭐 뭘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좋아서 타는 거고, 타는 동안 문제가 없으려고 수리를 한 거였어요. 이제 수리비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재 시세에 맞춰서 보통 차를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 사서 수리해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서 수익을 남긴다, 앞으로는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어. 진짜 앞으로는 좀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고장난 차를 사와서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한번 팔아볼까? 원하는 분들은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탔던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가끔 달리길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G바디는 제가 2750인가? 그렇게 줬는데 2500에 팔았어요. 아우디는 내가 얼마 줬냐? 3500 준 거 같은데?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7 인기 좋지.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주세요. 내가 솔직히 1년 못할 것 같아. 아우디 안 좋다고 하는 줄 알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는 잘 나가지. 차 좋고. 애증의 재규어가 돌아왔네요. 아 저거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가야 돼요? 저거 왜 나왔냐면 내가 탈 차가 없어. 나 누구 댓글에 그러더라고. 맨날 탈 차가 없대 그러는데 진짜 탈 차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이 충격이 있어가지고 AS를 보냈더니 센터에서 이제 미션을 교환해야 된다는 정보를 영국과 파발로 주고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한 달이 걸렸어. 처음에는 밸브와드를 교환했었고 그게 한 달. 그리고 이번에 미션을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 교환하기로 승인이 떨어지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차에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시운전만 했어. 기름 한 탱크 태우고 800km를 시운전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미션이 최종적으로 교환을 해 주기로 했대요. 영국에서 미션이 와야 되잖아. 한 달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그럼 일단 내가 차를 타겠다. 뭐 대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져온 거고 미션 교환인데 한 달 걸릴지도 몰라. 우리 미션 교환하면 하루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또 들어갈 거야. 우리 근데 난바판은 떼고서 시운전했나? 제가 뗐습니다. 큰일 나. 와, 딱 눈에 띄는 게 발전기 교환하셨네. 이런 보조탱크나 이런 거는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고 차를 떠서 한번 밑에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점심시간이라 밥 먼저 먹고 점검하자고요. 순삭! 자, 일단은 저 로컨 커버 쪽에서는 전혀 누유가 보이지 않네, 의외로.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단 체인을 바꿀 때 엔진을 내리면 헤드까지 아예 분해를 해서 헤드 가스켓까지 다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벨트나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소모품이니까 같이 작업할 때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에어컨이 켜졌다 안 켜졌다가 하신다는데 에어컨 컴프레셔 클러치 부분이 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엔진을 내려보면 확실히 알겠죠. 하체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아마 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요 가루들 있죠, 가루들. 요 스펀지 가루들 요거. 슈바 마운트 위쪽에 잡아주는 스펀지가 있어요. 근데 이 70들이 그 스펀지가 잘 나가거든요. 그 사갔으니까 당연히 그 유격이 생기고 소리가 나고. 여기 있네요, 여기. 슈바 마운트 위에 요렇게 생긴 고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한 대분씩 갖고 있어요. 아, 그래? 원래 잘 터져서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요 고무가 오래되면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자연 친화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자동 폐차 시스템을 적용했거든요.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가 아니고. 이거 뭔 얘기를 하면 막 진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사고서 없어져요, 이것들이. 특히 이 바디나 이 X5들은 항상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요거 깨지면 대충 붙여서 쓸 생각하지 말고 제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인젝터를 쩔게 만들어서 인젝터가 안 뽑히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아까 야호! 와 이거 통도 바꿔야겠다. 어우씨 이게 잘 안 열리면 고장 난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이 이미 변형 온 거거든. 물 때도 아 왜도 오일을 안 새네. 로아폴 나갔네. 여기 보면 이게 움직여. 요게 움직인다는 건 이 볼 조인트가 나간 거고 이거는 로어암하고 이제 어셈블리로 공급이 되는 부품이에요. 부싱만 갈았네. 이게 이제 흔히 부품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싱을 교환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사실상 부품 가격도 예전보다 좀 떨어진 편이고 이 부싱을 갈아놓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볼 조인트 지금 여기 나간 것처럼 볼 조인트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볼만 따로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셈블리로도 교환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부싱을 갈아냈는데 또 어셈블리로 교체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공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이제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비용 부담이 좀 많으니까 요거를 따로 교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사실 이쪽도 로한 볼 조인트 나갔고 이쪽은 터졌네. 이거 부싱 갈았는데 시커멓게 되는 거는 부싱이 터져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마운트가 원래 상태가 한 이 정도 높이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많이 눌려 있어. 지금 이 마운트가 눌린 만큼 엔진의 진동이 차체로 들어와서 차주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디퍼렌셜에 실로가 여기 있고
뒤에는 뒤에 이거 뭐야? 위에 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빠졌어. 이렇게 껴 있어야지. 여기도 그러네. 갈아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지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 부분으로 일단은 가견적을 들여서 차주분과 이제 상의를 했었고, 이 차를 좀 오래 타고 싶으셔가지고 전체적인 수리를 원하셨으니까 엔진 탈거하고 나머지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시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브레이크 펄드도 다 됐네. 위에 크랙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작업할 때 같이 블랙시블도 이렇게 많이 갈라지셨고 이렇게 내린 김에 같이 19년도 1월달이 214,000km 때 미션으로 교환하셨는데 9만 가까이 하셨으니까 원래 DPF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흑연이 나오면 안 되는데 관할적으로 냉간시에 울컥울컥거린다는 증상이 있어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보내 볼 건데 우와 오유야 엄청 안 하네. 어유 젤이 엄청 많이 들었네. 젤이 헐렁헐렁할 정도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당기네요. 들어가요. 어우 살이 걸려. 놓고 오케이. 엔진 드러낼 준비 다 했고요. 짜자잔. 뭐가 괜찮으신 연지 깎고 이거 270 모델 엔진이 지금 탈거가 됐고 아 이거 단자를 연결했어 왜 연결이 안 되나 했어 일단 내시경으로 DPF 후단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 그치? 아니 뭐 담체가 손상이 안 돼도 이제 뒤로 너무 많이 재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전에 그 엄청 많이 막힌 차들은 전부 돌리니까 여기가 시뻘게 타나오라 아니 내려앉아 일단은 그러면 DPF 손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출고될 때 달려있는 그 오리지널 상태인데 유격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는 그동안 오일 관리나 어떤 차량의 관리 상태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EGR 여기 리턴 라인이 안 움직이고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진공으로 와서 얘를 당겼을 때 얘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여기 움찔움찔하는데 얘가 못 움직여 지금 진공도 안 잡히네요 진공도 안 잡히고 얘도 터진 거야 불안한 거야 아 이건 아예 가버렸어 지금 세고 있어 진공이 아예 안 돼서
또 거버너도 고장 났고 EGR이 아예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매연이 뒤로 많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인젝터랑 나머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도 터보나 이런 상태를 보면 차주분께서 차에 꽤나 신경을 쓰시고 운행을 하신 것 같아요. 차 상태가 좋아. 우와 신기해. 제일 빠르네. 이거 저 민준이한테 돌아오면 잘 돼. 민준이가요? 아, 내가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민준이한테 빼라고 했더니 그냥 한 번에 쑥 빼버리더라고. 알지? 응. 얘 왜 이렇게 안 찢겨지냐? 팔쪽이 단자가. 어? 네가 해볼래? 짜자잔. 아 씨. 오, 내가 그거 빠졌어. 오. 민준이가 다 빼놓고. 나봐 내가 할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보면 에어컨 컴프레셔도 여기 클러치 부분이 이게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에어컨이 나오다 안 나오다가 하신다는데 이게 기름이 흘러나왔어. 기름이. 차 앞 한번 보자고. 다른 차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12 지금 몇이야? 지금 못 돌리겠네.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일하면 짜증내. 저 뭐야? 교인차가 들어오네? 욕하다 하자. 욕해 나갔어? 너 내리면 안 되지. 어? 당구를 한번 리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나중에 또 뒤에 뜯어가지고 밑에 이제 중간 체인이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타이밍이 거의 맞네요. 일단 신기한 거 이게 내가 이렇잖아. 우리가 몇 개 풀었거든? 풀다가 봐봐. 대가리 안 풀었어. 어떻게 대가리 민준이가 풀었어. 우와 이것도 안 풀리는데? 오, 와 이거 좋아. 아까 이러다 넘었어. 그럼 이건 다 안 풀다 소리거든. 대기. 와 이 대가리가 깨지냐 이거? 왜 또 변수가 생겨버렸네? 아 이거 곤란한데. 별로. 아 안 도네. 두 개나 풀었어. 네, 이런 경우 처음 보여. 움직이면은. 오케이. 와. 근데 이게 하나 더 남았어. 이렇게 해서 하나 빼냈어. 이제 하나 더. 넌 알아 잘 뺄게요. 아, 두 개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 볼트라는 게 1에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일에 다 젖어 나오면 이 사이로 그렇게 오일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그 후레쉬 하면 좋을래? 작은 거? 오케이. 30만 킬로 다 된 차다. 여기 스크래치 살짝씩 뭐 이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면 딱 정리하고 헤드 탈착하고 오일팬도 뜯고 요 보시면 요 체인 조끼 애들은 안 있죠? 일단 세척부터 싹 해가 체인 조립하고 헤드는 가이드실 바꾸고 일단 요 트랜스퍼 케이스는 체인 꽤 늘어져서 이제 10품이랑 이게 고품 거의 한 링크 정도 차이 나죠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펜다가 보통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끊기잖아요. 이거 펜다가 요렇게 요까지야. 그래서 라이트를 요렇게 못 빼고 안쪽으로. 이거요? 해보실래요? 네. 오, 진짜 귀엽네. 이게 이제 어디가 좋아야 되냐면 딱 올라와야 너트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돌아가. 근데 이제 이거까지 올리려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 오. 오. 근데 힘이 못하니까 싫어요. 싸워. 이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게 걸리지. 아, 대충 이렇다. 텐션 자체가 많이 흘렁흘렁했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 텐션 좋죠 지금. 아예 땡글땡글하게. 에폭시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요 파먹은 데를 일단 메우고 면 잡아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태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신품 같은 경우에는 올 색깔이 거의 무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 지금 이거는 뭐 아주 괜찮으실 것 같네요. 디피에프 작업 센서 초기화, VTG 초기화, 미션홀 바꿔서 이제 미션홀도 캘리브레이션 하고 밸브 쪽하고 IDC라고 헤드 갑스켓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질을 조금 내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런이 좀 꽤 좋아졌죠. RPM 한 1500, 1500 X5 270 바디. 원래 이제 입고된 목적이 타이밍 체인 소리가 아침에 좀 나신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고 엔진을 탈거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품들은 다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하체 부품들도 전체 다 이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주행 중에 뭐 떨림음이나 그런 게 좀 발생이 된다고 하셔서 보니까 DPF 끝에 이 자바라, 이 자바라가 안에가 터져가지고 이게 떨림음이 났었던 거예요. 쇠 떨리는 음이 났던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요 교체를 했고 미션홀 교환하고 여기도 실링 예쁘게 쌓여 있잖아요. 요거 트랜스포 케이스도 분해해서 조립을 싹 해놨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디퍼렌셜까지도 오버홀해서 이제 뒤에 뚜껑 따고 여기 실 바꾸고 해서 조립을 다 해놨고 이제 교환한 부품들은 지금 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라 그리고 요거 엔진 내렸을 때 확인을 했었죠. 요거 고착된 거 리턴 밸브가 고착이 되면서 DPF가 아마 매연이 심하게 발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나오던 에어컨 그거는 이 컴프레셔의 마그네트 불량이었었고 요런 잡다한 부품들은 다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슈바도 별로 힘을 안 줘도 그냥 쑤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거의 안 올라오다시피 하죠.
초반에 상태가 우리 저 이부장의 상태랑 거의 비슷한 상태여가지고 다 교환 새 걸로 교환을 했어요. 아니가? 아직까지 짱짱하죠. 약 사줄까? 헤드까지 분해해서 오히려 소모될 만한 가이드실이나 그런 거 다 교환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작업의 하이라이트, 라이트. 이 라이트가 가장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트가 항상 이 차량의 세차비를 만들어주는 거라 이제 처음에 차주분께서 차를 맡기실 때 이렇게 적어서 메모를 해서 오신 거였고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었고 그걸 다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거 참고해서 작업을 한 거고 여기 이제 작업한 내역들 후기들 이렇게 우리가 적고 따로 뽑아 드려야겠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위에 써 있는 게 헤드라이트 복원. 아마 이게 제일 좀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자, 이제 시운전에 가봅시다. 자, 이게 지금 냉간시에 시동을 걸은 거거든요. 아예 이제 오늘 초기 시동인데 라이트만 장착하고 처음에 제가 이 시운전을 할 때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정차했을 때 드라이브 상태에서 진동. 근데 지금은 이제 마운트를 교환해 놓고 엔진 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확실히 다르지. 네. 그 느끼지 않았어? 막 고산지대 올라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오래 들으면 좀 그치, 맞아. 전혀 없어졌고 일단 뭐 운행의 느낌은 한번 좀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그거예요. 어우, 이게 변속이 저단에서 변속 갈 때 충격이 있네요. 아마 어댑테이션 리셋을 하고 나타나는 증상 같은데 미션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럴 줄 알았으면 미션으로 안 가는데. 아, 차 진짜 부드러워졌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업 전에 시운전 할 때는 저단에서 이게 미션이 쉬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션을 교환하고 어댑테이션을 리셋을 해놓으니까 변속기의 느낌이 확 안 좋아졌어요. 이제 미션의 어댑테이션은 극과 극이에요. 지금까지 안 좋은 버릇들을 지우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전부 다 좋아져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션들은 어댑테이션 리셋을 하는 순간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학습으로 잡히는 정도라면 운행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안 잡히면 미션까지도 탈거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미션 상태는 눈으로 보고서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 전에 시운전 해보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도 냉간시에는 이 변속이 약간 지연 증상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걸 집중적으로 좀 보긴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요. 미션을 빼고 나머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차? 네. 너무 부드럽지 않아? 처음에 이 차 끌 때랑 느낌이 그때는 막 되게 거칠었거든. 화물차 같은 느낌? 지금은 승용형 디젤 같은 엔진 필링이 느껴지고 작업은 다른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만이 좀 넘었거든요. 엔진의 상태가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오일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엔진 안에가 깨끗했거든요. 특별하게 아주 더러운 부분이 없었고 깨끗하다는 건 오일을 되게 자주 갈아주신 분인데 터보가 지금 30만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진짜 하나도 이격이 없고 놀라웠었어요. 사실 터보 당연히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의외로 터보가 좋았어요. 다른 걸 다 관리를 잘 하셨는데 그래도 한 30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명이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변속기 같은 경우는 오일을 아무리 잘 갈아줘도 시내 주행을 하는 차들의 경우 변속 횟수가 많아지니까 변속기의 수명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압 누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작업은 여기서 종료하고 미션의 상태는 차주분한테 보고해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는 진짜 부드러운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이 모델이 차 멀쩡한 게 별로 없었거든. 이거는 진짜 30마일에도 탐난다. 차 상태 진짜 좋은데 우하고 이제 지연되잖아. 악셀 한번 풀쳐야 되네. 그치, 그때 떼야지. 지연이 되니까 얘는 이제 이미 변속을 할 시기가 지난 거야. 그때 유압이 팍 들어가 버리면서 그냥 차주분한테 얘기를 머리가 말씀하시네요. 뒤로 한번 확 제껴져. 네, 좀 냉간시에 좀 심하나 이래 생각이 나. 되게 심해. 저게 학습이 될 정도의 충격이 아니야. 근데 차 상태 나머지는 진짜 좋아. 내가 이 바디 저렇게 좋은 차 한 번도 못 타봤거든. 제가 이 차를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
이 차량의 진동 정도를 이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테스트 해본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드라이브 상태고 0.15 정도 나와요. 이 작업 전에 제가 테스트 했을 때 2 정도 나왔거든요. 2. 이 진동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게 확인이 되죠. 그 댓글로 인해서 좋은 사례예요. 이런 걸 몰랐거든 나는. 보자 지금 1단, 2단, 2단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오케이. 2 똑같이 나오면 주작을 하려고 했더니 차이가 많이 나네. 이 진동 앱으로 한 2 정도 나오면 진동이 많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지. 변속할 때 부드럽지? 네. 가속도. 오, 좋아. 나도 똑같은 차 있어, 이제 X6로. 그것도 이렇게 수리해야겠다. 0.08. 차이가 많이 나지? 이게 마운트의 힘이야. 아우디도 테스트 해봐야겠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